영적 치유 21번째 나갑니다. 오늘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길게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몸 상태가 좀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뭐 흐름 따라가야 되고 또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요. 절대 우리는 내 생각에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내 인생, 내 생각으로 지금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 공부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흐름 따라가고 성취 따라 그렇게 말씀대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단이 제일 속이는 방법이 뭔줄 알아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결국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제일 초점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가진 영적 상태를 자꾸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하죠? 성경 구절 어디라 했죠? 3주째 하죠? 사무엘상 2장 35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된 제사장을 세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마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거,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람한테 견고한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면서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히 행하게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거 틈을 주면 안 돼요. 뭘로 틈 주죠? 문제, 환경, 사건, 인간관계 여러 가지로 틈을 자꾸 뺏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와 영적 누림을 자꾸 갖도록 해야 돼요. 이 누림은 뭐죠? 문제 통해서 자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것, 통로죠.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누리는지 아는지 알겠어요. 환경,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게 성령인도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라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뭐냐면요. 결론을 지금 말할게요. 영적 상태 또는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았다. 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뭘 가지고 치유다라고 할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이라 했죠. 요걸 가지고 내가 치유받았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전도자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성령 인도예요. 아, 전도자의 삶다 산다 그러죠. 누가 전도자의 삶안 살고 싶겠어요? 다 전도자의 삶 산다 그래요. 근데 복음만 강조하는 데서, 전도만 강조하는 데서 여기서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빨리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있는 곳은 오늘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수 있죠? 유대인들 또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 받고 뭐 7번 망했죠. 크게 큰 그림으로. 아니, 한번 망한 것도 우리가 그죠. 한번 망해 보면 다시는 안 망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7번을 계속 망하는데도 몰라요, 이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이것은 내가 주인이 돼 있다는 것은 내가 우상이 돼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하고 이 일을 이루신 거죠.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 내 아들이 죽는다. 절대 먹지 마라 했는데 할 수 없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 죽었는데도 지금 기독교는 무지에 빠져 있어요. 조금 열정을 낸다는 사람들 자체가 창세기 3장이 오히려 변질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잘 믿겠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비주의, 종교, 선행, 이거 중에서 제일 잘 믿으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이 신비주의예요. 그러면 신비주의의 특징은 뭐죠? 감정으로 많이 가지죠.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요구로 보려고 하는 거. 자, 변질되니까 당연히 지치죠, 이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믿어봐도 안 되더라. 해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결국 무감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참, 이 복음이 없는데도 성격 자체가 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이런 사람은 좀, 뭐랄까, 육신적으로라도 좀 뭔가, 평온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은 세 가지 함정에 빠진다 그랬죠. 이건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함정이 뭐예요? 예배 실패예요. 내가 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 실패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한번 이렇게 뭘로 구분할 수 있죠?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헌금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예배, 찬양, 말씀 듣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헌신, 이 헌신은 인간관계가 돼야 돼요. 헌신을 혼자 한다고 헌신이 아니라 헌신은 공동생활로 인간관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예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못 받으면요. 인정을 뭐 해야 돼? 인정해달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인정이 받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교회, 공동생활, 이 예배,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창세기 3장, 정말 복음 있으면요, 다 버려요. 그 내가 한국에 요번에 말씀 공부하면서, 스카이프로 말씀 공부하면서, 그 자매를 내가, 자매가 아니죠. 이제 뭐, 나이 먹은 애가 셋이니까, 그 자매한테 내가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계속 굉장히 강해요. 얼마나 강하냐? 교회에서 이렇게 밥해 먹는 거죠. 당번 그 교구마다 교구로 먹나요? 구역으로. 그럼 그 교구에서 구역에서 가장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얄짤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칼질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바꾸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라. 너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만 양보하면 사람들이 다 너 좋아하게 된다. 말 잘하지, 성격 좋지. 그런데 꼭 그것만 그렇게 강조를 해. 꼭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바들바들 떨어.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바꿔라. 그랬어요. 그거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기껏 나는 잘 들여놓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때 참 애가 성격이 좋아요. 너무 잘 듣더라고. 네, 알았어요. 예. 진짜야. 너는 정말 빼놓을 데가 없는 애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진짜 바뀔 거예요. 자, 이런 예배 실패 세 가지 함정. 이게 근데 보세요. 이 복음만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또 뭐가 실패요? 가정 실패요. 이렇게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식을 꼭 내 맘대로만 되고 자식을 내 주장대로 내 저거대로 그냥 끌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이제 숨을 못 쉬죠. 근데 부신자들 가정 보면 지금 대화 무진장한대요. 뭐 부모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하고 무시하고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 믿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 대화들이 안 돼요. 물론 믿는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받았다. 그게 이제 과정일 수 있지만은, 근데 이 복음 안에서도 이 대화가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서 그 가정 실패예요. 그럼 결국 뭐냐? 아, 나부터도 있잖아요. 부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결혼했냐? 나 집 나오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남편 잘못 만나서 봐요. 이건 뭐 완전히 지금 뭐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남자 만나서 다행이지. 이런 사람 많아요, 사실. 집 나오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싫어서 집안이. 그럼 이제 가정 실패하죠. 근데 반드시 들으세요. 그 문제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또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겠냐고요.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요. 창세기 3장, 이 사단 모르면요. 이 함정에 반드시 빠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덫에 걸려요. 어떤 덫이냐? 영적 문제 생겨요. 굉장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정말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공황장애, 뭐 두려움 거 이런 건 아주 흔해요. 우울증 아주 흔해요. 조울증 아주 내가 주변에 아주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문제들이 심각했는데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아들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 세대는 또 어떤 문제들이 더 생길까? 막 상상이 두려울 정도로 너무 이제 심각해요, 이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요, 더 우상숭배를 하는 게 뭐냐면 무속들을 찾아요. 무속인. 뭐냐, 이게 뭐 인생 답, 참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상, 무속, 이건 귀신. 게임도 안 되는 귀신한테 내 인생을 물어봐요? 내 인생의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가서 물어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원리인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 문제들이 심각해지죠. 그나 국민학교 애들이 있잖아. 저게 분노조절 장애 겪는 애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울다가도 뚝! 엄마가, 부모가 뚝! 해! 그러면 그냥 울다가도 뚝! 그쳤지. 어딜 울어요. 소리나 울어. 근데 이제 뭐, 제 엄마고 부모가 없어. 어린이 국민학교가 막 그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 엄마가 놀래고 다 사실은 뭐 영적 문제, 뭐 하나님 떠난 그 엄마, 부모가 하나님 심어주지 못한 게 문제지만 정말 지금 세상이 무서워요, 지금. 이 정신 문제가 더 이제 드러나죠. 또 육신 문제, 이제 고통을 받죠. 정신 문제 고통, 육신 문제 고통, 뭐, 지금 점점 더해요. 이 자손 문제가 그대로 이걸 대물림하고 있단 말이죠. 이 속에 있는 자는요, 아무리 능력 있어, 실력 있어, 성공하고 똑똑하게도 절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해. 피해 주지. 아무리 공부가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한 뭐합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데. 절대 여기서 반복해서 돌아가요. 이게 점점 그죠? 결국 영적 문제 더 깊이 빠지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의 싸움이에요. 사실. 왜 우리가 말씀과 성경 공부, 뭐 신앙생활, 예배 다 하냐? 실제 이거 오직의 싸움을 하려고. 말하자면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지고 28절 자 하나님의 형상 정복 이렇게 정복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 얘기를 내가 핵심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정복자가 되다가 아니라 아예 정복자를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 거기에 정말 답이 딱 나야 돼요. 내가 힘들다, 뭐하다, 여러 가지 영향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 눌리게 살질 않았어요. 그렇게 창조하질 않았어요. 정복자 그 자체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정복자로 가지 전에 여기를 가지 못하고 여기서 헤매는 게 뭐냐면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 묶인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걸려서 환경에 묶여 환경에 탓하면서 여기서 슬피 울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이런 덫에 빠져서 계속 살아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실패 증거. 아까도 말했지만요. 정금이 변하고 금이 빛을 잃고. 왜 그러죠? 복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어요. 복음 줬는데. 아니, 밥을 안 줬다면 하나님 떠난 거 당연히 맞죠. 근데 밥을 줬는데도 떠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을 줬는데도 떠나. 말씀 떠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계속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되고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이게 부모 한 세대의 잘못으로 계속 후손들이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저는 이 말에 참 이렇게 어느 날 가슴에 딱 부딪혀온 말이 뭐냐? 영적인 존재가 육적으로 살고 있다 이거야. 영적인 존재가 육적으로 살아요. 육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진심이 없는, 진심이 안 통하는 거고 대화하면서 저 사람은 영혼이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심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껍데기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 선택에 의존해 살죠. 감정이 뭐죠? 이게 생각보다 이 감정이 먼저 단단한 거예요. 아니 나는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교회 살리라고 답을 줬는데 교회는 안 살려 교회를 떠나. 나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 이 감정적인 선택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동안의 생각은 뭐 하고 있을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머리가 없나? 아니 감정이 있다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스리고 깔아앉고 아니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좋구나 이게 창세 3장이었구나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이거 못 깨달아요? 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떠난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서 떠난 사람도 뭐인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래. 아유 난 그 소리를 들 적마다 이게 뭐 병이 들어도 한참 들은 거지 이게 뭐 감정으로 선택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했다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까를 연구하지 우리가. 참 이런 거 참 비참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치유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틀을 성경적인 틀을 만들게요. 이 틀은 뭐냐. 자 이 틀에는 교회 내용. 교회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 자, 요게 교회 내용이죠. 자, 그러면 교회 응답. 알죠?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이제 다섯 가지는 그냥 안 쓸게요.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그 선대 성령 충만은 전도의 문을 향해서 가고 전도의 문은 결국 말씀 성취를 이루게 되죠. 그 안에서. 자, 그리고 제자가 나오고 현장이 정복되죠. 요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저기 2주 동안에 뭐 했냐면 이 틀을 갖고 말씀의 흐름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 지난주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성령인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거 가지고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헷갈릴 거 없어요. 일단 모르는 사람은 이 틀 다섯 개만 먼저 외우면 돼요. 웬 줄 알아요? 초대교회는 교회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는 땅끝 전도라는 답을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고 성령 충만 받은 자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렸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계속 말씀 성취 이뤘죠. 거기서 제자들이 루디아 야손 저기 브리스가 부부 뭐 디모데 이런 제자들이 나왔죠. 현장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갔다는 걸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아,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구나라고 우리는 이걸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흐름이 뭐냐?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쓰면은 좀 이렇게 칠판이 또 자꾸 하니까 그냥 말로 다할 거니까 이렇게 좀 보세요. 자,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먼저 말씀 흐름 그렇게 하면 내가 말씀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구약에는 여인의 후손 보내준다 했으니까 여인의 후손 오실 거다라고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 게 말씀 흐름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네. 또 부활하신 거 보여주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시네. 자, 그럼 보세요. 말씀 흐름 따라간다는 건 뭐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게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근데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 구원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불신자 삶 치유받는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런다고 딱 흘러갈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불신자 삶을 치유받는 것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치유의 첫 단계예요. 뭐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내 기도 응답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냐? 오직 전도로. 땅끝 증인. 아,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는구나. 라고 올인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요 마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그럼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어떤 눈이 떠지냐? 모든 만남과 가는 곳에 전도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연결된 눈이 떠져요. 그쵸? 우리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동기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답을 주지? 그때는 부족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만남 속에서 이제 말씀 성취를 이루죠.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서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영접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만남 속에 있게 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현장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성공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흐름에 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흘러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말씀 성취는 뭐냐? 말씀 성취는 여기서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탐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답이 나버리게 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 복음으로 완전히 오직 중심이 안 된다.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 성취겠어요? 말씀 성취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인생 전부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올인해버리는 게 말씀 성취예요. 그럼 뭐냐? 내가 정말 불신자 삶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 성취는 그런 사람이 이제 강단 말씀 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 이 여덟 가지 틀이 잡힌 사람이 강단 말씀 잡는 거예요. 이게 틀이 안 잡힌 사람이 강단 말씀 잡는 건 결국 다 종교밖에 또안 돼요. 그럼 뭐그 종교 생활로 위로받고도 뭐 교회 헌신하면서 가죠. 근데 무슨 식이 되냐면요, 무당 식이에요. 무당은요, 자기 문제 해결 못 해요. 근데 남한테 답은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 성취 속에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답이 주고 복음은 이렇다. 그거죠? 창세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 그 근본 문제 빠지면 불신자 상태에 산다. 그래서 예수 영접해야 된다. 영접시켜놓고 이런 축복 속에 있다. 해놓고 자기는 그 축복을 못 누려. 그게 뭐냐? 말씀 성취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갖고 또 우리는 말씀 성취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뭐죠? 이세 가지가 들어간 게 강단 말씀이에요. 이세 가지가 빠진 게 강단 말씀이 될수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제 말씀 성취라는 것은 이제 말씀 흐름에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그랬죠? 말씀 성취 속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오직 전도에 땅끝 전도라고 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게 이게 진짜 말씀 성취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주는 힘이 또 달라요. 절대적인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도의 문이죠. 그래서 이때 이 전도의 문은요, 진짜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달라지죠. 뭐 100%라고 달라질 수는 없어요. 나도 중간에 많이 속았으니까. 뭐냐, 저 사람 그 국문학과 나왔다길래 아, 좀 이렇게 글 쓰게 좀 하면 되겠다. 이거 복음을 쉽게 설명하고 쓰게 해주겠다고 열심히 양육했더니 뒤통수 치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많이 실수는 했지만 점점 갈수록 뭐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전도의 눈을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이제 문이 열리면 우리는 만남 속에서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게 되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는 뭐냐, 어떤 제자냐. 끝까지, 말씀 성취 이루는 사람에게 만나는 제자냐,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본인이 안 가겠다면 모르는데 끝까지 갈 사람은 거의 만날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은 정복하는데 비로소 보이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 성취를 얘기했어요. 이제 그 흐름과 말씀 성취가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런 거 최대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이제 우리가 말씀 확립해야 되죠.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성령인도 우리는 24시예요. 이 성령 인도는 우리 삶의 24시가 이제 집중을 되죠. 근데 잘 들으세요. 성령 인도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사실은. 성령 인도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근데 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뭐냐? 첫 번째 제가 그랬죠. 복음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가 성령 인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여기 이거 듣는 자리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성령 인도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복음 듣는 자리에 그 현장에 내가 계속 있는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계속 누림이 되게 되고요. 또 여기서는 강단 말씀을 잡는다기보다는 흐름을 타는 거죠. 말씀 잡고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건 40일 동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해져.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증인이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또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진다는 이 네 가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큰 이제 그 충만의 힘을 주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모든 흑암이 꺾이면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영적 누림을 또 다른 차원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누리게 돼요. 왜냐? 반석이 되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반석이 됐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복음을 자꾸 확립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가장 누리는 힘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 이 법이 어겨질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응답이 지속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세요.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와서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못 누리면요. 그러냐고 동조하고 같이 맞장구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확신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죠. 예수 이름 불러라. 그리고 네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잖냐. 그러면 괜찮은 거다. 얼마든지 그거는 이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나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우리가 전도의 문으로 가는데 이때는 뭐냐? 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문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을 지속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진짜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증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예비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비되냐? 말씀 흐름과 말씀 성취를 이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제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 제자는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여기예요. 현장이죠. 어떤 현장이냐?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는 이런 현장이야. 그래서 요거는요, 교회 살리는 팀, 선교하는 팀은요, 정말 땅끝까지 가는 한계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속팀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진짜 누림이에요. 또는 진짜 치유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정도 됐다면. 요 성령 인도는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한다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진짜 완전한 치유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예요. 끝까지 간다면.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요 틀만 먼저 외우고, 한 가지씩만 이렇게 녹취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많이 현장을 뛰시는 분들은 이건 뭐세 가지 다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